요거는 이케아에서 산 제품인데, 와우. 깜짝이야. 리얼입니다. 아용 분리수거함이 있고요. 여기에 묻은 어우 이 더러운 한번 닦아주려고 합니다. 그리고 제자리를 찾아주려고 하고요. 우선 저 또 위에 있는 거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. 해볼게요. 난 버리는 거 좋아해. 다 버려. 물풀 걸음. 아니 물풀 걸음이 왜 필요한데? 있는지도 모르고 저번에 또 하나 샀더만. 그치? 왜 비상용 물이야? 아니 비상용 물인데 왜 거기? 혹시 모르면 전쟁 나면 그 무슨 전쟁? 전쟁 나면 물 먹으려 저기다 꽂혀 박혀놨네. 걸어서 사용하고 있어요. 끝에는 옷걸이로 고리를 만들었습니다. 저거 이거 좀 빼줘 봐봐. 어우 여기 너무 안 두꺼워서 진짜 더럽습니다. 와. 이건 내가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1년에 한 번?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닦자 우리. 내가 깨끗해지려고 노력을 하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닦아보겠습니다. 먼지가 너무 많아서 키친타월에다 물을 묻혀서 바로 버리고 있어요. 이거 아깝게 이렇게 아 세 장밖에 안 돼. 아니 손에 때가 묻는다니까. 아, 어차피 손에 지금 묻어있어. 한 장이 세 번 쓸 수 있는 거예요. 아 저 똥도 한 장으로 닦아. 와우, 내가 키가 안 닿아서 자기 시키는 거야. 딴 건 내가 다 할게. 엄청 깨끗해졌네? 이야, 뭔가 기분이 상쾌해지는 거야. 이렇게 닦으면, 와, 건조기. 이 건조기. 와, 너무 안 닦았더니, 막 이상한 먼지들이 엄청 많네. 딴 거에 넣어보고 싶어. 안에 저희가 재활용 정리함을 넣느라고 되게 막 빠진 게 있네. 빠지고 가야겠다. 아유, 내가 차가니까 내가 이런 거 되지. 이것도 빼자. 여기 안에 너무 지저분해서 깨끗해지네. 정말 오랜만에 닦습니다. 이런 거는 우선 닦았다가 와우. 깨끗한 여자들 보면은 집 가면은 아줌마들 집에 가면은 이런 데 다 깨끗해. 나처럼 게으른 여자는 더럽지. 하지만 저도 깨끗해질 거예요. 노력 중입니다.
먼지가. 요거는 찌든 때, 요거는 되게 좋더라고요. 이 제품 정말 잘 얼룩이 제거돼요. 이거는 옷이 추천합니다. 저는 이거 오늘 캠핑 간다고 쓴다고 했으니까 따로 빼겠습니다. 자, 요것만 집어넣을 거예요. 요것만 넣어볼게요. 얘도 넣고. 요거는 이케아에서 산 제품인데 밑에는 이렇게 세제 같은 걸 넣고요. 저는 여기는 빨래 바구니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. 여기다 넣고 바로 넣는 형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. 여기 이렇게 작은 것 같은 경우, 바구니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속옷이나 양말 위주로 넣고요. 여기는 빨래망을 넣고 있었어요. 요 제품은 이케아 제품인데 되게 저희는 요 사이즈가 딱 맞아서, 저희 집과 사이즈가 맞아서 너무 좋더라고요. 그래서 요 위에는 물건 뭐 이렇게 저번에 보여드린 것처럼, 처음에 보여드린 것처럼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넣기도 하고요. 요 위에 원래 세제를 넣기도 했는데 저희가 이게 가스 건조기다 보니까 이렇게 문을 항상 열어놔요, 거의. 그러니까 먼지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. 그렇습니다. 자, 이렇게 정리된 저의 세탁실. 요 위에는 다 비었습니다. 어차피 손도 안 닿고요. 잘 사용을 안 해서 다 정리를 했습니다. 빼고.